안녕하세요. 레플리카룸 TV의 훈 그리고 네, 벙커입니다. 일단 이버풀 팬들에게 축하의 네, 말씀과 함께 그 경기... 진심이 안 느껴져요. 진심이. 네. 진심이 느껴지는 인사를 해주세요. 정말 축하합니다. 네. 아, 네. 일단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올지도 몰랐고요, 사실. 왜 말이 안 된다고 그러죠? 왜냐? 다들 모든 언론에서 미라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 아, 정말 한 골도 못 넣을 줄은 몰랐어요. 아니, 한 때문에. 골을 못 넣을 줄게 아니고요. 네. 리버풀이 내 골을 넣은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맞는 말이긴 하죠. 이겼고 그 관점에서 봐야 하니까. 그러니까 리버풀 입장에서 보면 물론 안 먹은 것도 중요하고 어쨌든 내 골을 넣고 안 먹었었으니까 굉장히 의미 있죠. 자, 그래서 네. 이렇게 승리를 하셨는데 네. 좀 기분이 어떠세요? 경기는 어떻게 보셨고? 경기 뭐 재밌었죠. 누구든지 이런 경기는 뭐 평생 잊을 수 없는 경기 중에 하나가 되는 거니까 많은 리버풀 팬뿐만 아니라 일반 축구 팬들한테 오랫동안 기억이 남는 경기가 될 거예요. 이제 진짜 그럴 것 네. 같아요. 총평을 하자면 뭐 그 저 1편에서 말씀드렸듯이 바르셀로나 홈에서 리버풀이 점유율을 앞서갔고 그 얘기는 어쨌든 많은 공을 잡을 수 있었다. 바르셀로나 상대로 많은 공을 잡을 수 있었고 많은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점유율이 중요성을 안 두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경기의 분석에 기초적인 데이터 자료로는 충분히 유의미한 의미들을 거기서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점유율이 이제 승부를 직접적으로 견인한 요소가 되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했었었고 생각보다 바르셀로나는 1차전에서 3골을 앞서긴 했지만 네.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경기 내용이 좋았다고는 볼 수 없었었어요. 그래서 그렇긴 하죠. 리버풀이 바르셀로나를 앰필드로 끌고 들어오면 홈에서는 3골 차는 쉬운 건 아니지만 누가 생각해도 어려운 거지만 불가능하다고 보진 않았었어요. 자, 그래서 진짜 궁금했던 네네. 게 1차 저희가 리뷰했던 이제 네. 영상에 네네. 정신승리라는 그 단어 정신승리 4대0으로 이기겠다 이길 거다 네. 그래서 정신승리가 현실이 됐어요. 네네. 그래서 궁금했던 게 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름의 근거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이 됐으니까 네네네. 그냥 그렇게 4대0으로 이기겠다라고 그냥 말씀하신 건 그러니까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1차전 네. 바르셀로나 경기를 보면 제가 말씀 저 뭐지? 그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바르셀로나 경기를 최근 2년 정도는 안 봤어요. 그래서 감독 네. 이름도 몰라요. 정확하게 네. 뭔지를 정확히 모르고 대신에 저는 그 메시가 데뷔한 뭐 한 2004년부터 그 전까지 사비가 은퇴하기 전까지 한 10여 년간의 경기는 봐왔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기본적으로 어떤 팀이고 어떤 패턴의 플레이를 한다는 건 알고는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모른다고 하니까 정말 바르셀로나에 대한 아무런 정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셨나 보던데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바르셀로나의 저희가 그 점유율 얘를 왜 중요시 여겼냐면 바르셀로나의 그 축구 역사상에서 가장 많은 트로피를 올렸던 요 기간에 메시가 있는 기간에서는 근본적으로 바르셀로나 축구를 상징하는 건 어쨌든 티키타카였고 점유율 높은 점유율이었어요. 그래서 그 점유율을 축구를 하게 되면 바르셀로나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 감독 이름이 발베르데인가요? 아. 발베르데가 하는 축구는 근본적으로 과거에 바르셀로나가 했던 식의 점유율 축구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댓글상에 저한테 무슨 병신같이 바르셀로나가 점유율을 버린 지가 언젠데 그따위 소리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이 팀은 지금 현재는 점유율 축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점유율을 포기를 한 거지 점유율을 축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율 축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네. 드리자면 네네. 옛날에 바르셀로나 점유율 축구를 했던 시기가 네네. 분명히 있었고 네네. 그게 황금기였고 네. 많은 바르셀로나 팬들이 그 시즌을 기억합니다. 네네.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전 세계에서 충격을 줬죠. 충격을 줬고 했지만 그 당시에 이제 바르셀로나 점유율 축구에다가 여러분들이 제가 제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네. 거 메시라는 존재가 같이 피니셔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네. 그 결과가 있었다고 네, 저는 네, 개인적으로 네, 생각을 네, 합니다. 네. 근데 지금은 옛날과 같은 축구를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씀 구사할 네. 수 없다고 네, 표현을 하시는 네,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이유 첫 번째로 어떤 건가요? 슈퍼 컨트롤 타워죠. 제가 말하는 슈퍼 컨트롤 타워의 존재인데 그러면 옛날하고 지금하고 다른 점이 예, 과거에 그 바르셀로나 한 10여 년간의 전성기를 예. 이끈 선수는 물론 메시가 있었었고 그 다음에 사비와 이니에스타라는 선수가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두 선수는 단순하게 패스를 잘하거나 그 다음에 킬패스를 잘하거나 이런 능력이 아니고요
다 그거는 이 선수들이 하는 경기에서 마지막 작업 단계에 해당이 되는 건데 그 이전 작업 단계에서 이 선수들이 하는 거는 경기를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메시를 통해서 한 골을 넣을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패스가 스물 몇 번씩 돌아갑니다. 아, 엄청나게 돌아갔죠. 네. 옛날에 우리나라 K리그는 하프라인 넘어간 다음에 패스가 평균 3번에서 5번이면 끝이 나요. 슈퍼매치 갔다 오셨죠? 네, 그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가 보면서 체크를 해보면 3번에서 5번을 넘기기 힘들 정도로 끝이 나는데 바르셀로나는 20번이 넘는 경우에 공격 작업 뭐 더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잡한 과정은 단순하게 선수들 간의 기본기가 뛰어나서 패스를 잘한다 수준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 팀의 움직임을 조절을 하면서 패스를 통해서 상대방의 움직임을 조정을 하고 우리 팀의 움직임을 조정하는 과정을 역동적으로 거치면서 그 상황을 컨트롤 타워들은 파악을 하고 상황을 인식을 한 다음에 거기에 적절한 패스를 뿌려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근데 이 팀의 지금 현재 이 바르셀로나 팀에는 네. 그게 없어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네. 패스를 안 뺏기고 계속 유지하면서 네. 기회를 엿보는 상황을 그렇죠. 만드는 공은 능력. 한 곳에 정지시켜 놓으면 와서 뺏어갈 수 있지만 네. 공을 계속 이동시키게 되면 네. 그 뺏을 수가 없죠. 그러면 지금 네. 있는 미드필더 세르지나, 비달, 라키티치 세르지는 수비형 미드필더라서 실제 바르셀로나 빌드업 작업에서 초반에서만 관여를 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백패스로 나왔을 때만 다시 전방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부스케스가 네, 네. 경기 전체를 컨트롤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공격 작업에서 미드필더들이 그런 능력 자체가는 이제는 이니에스타, 샤비와 비교할 수 없다 현재. 그 지금 제가 사비를 제가 바르셀로나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사비를 크게 높이 평가는 안 했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경기 가운데서 그렇게 컨트롤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는 제가 축구를 유럽 축구를 본 지가 한 40년이 넘었고. 네. 제가 알고 있는 정보화에서 예를 들면 뭐 현대 축구 영국 같은 경우는 140년 가까이 되기도 했겠지만 뭐 그 전에 제가 볼 수는 없었겠지만 사비 같은 선수를 본 적은 없어요. 한 경기에 그렇게 많은 패스를 하면서 어큐레시가 80% 넘어가는 경기를 십몇 년간 유지하는 선수는 불가능합니다. 일반 선수가. 뭐 저희가 실제로 축구를 하기도 그렇고 네, 봐도 네. 좀 충격적인 팀이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거는 거의 일반 축구 선수는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점유율에 관한 거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네네. 뭐 이제 승부에 뭐 완벽하게 관련될 순 없지만 네네. 그렇다고 승부에서 안 중요한 부분도 아닌데 네네. 그렇게 됐던 거고 네네. 그러면 한 가지 봐야 될 게 1차전에서 바르셀로나하고 리버풀 경기에서 바르셀로나 운이 좋았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럭키였어요. 그러면 2차전에도 리버풀 운이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네. 점유율은 리버풀이 45%였고 그 다음에 바르셀로나가 55%였고 심지어 리버풀은 이번 경기 올 시즌에 패스 어큐레시가 그 아마 가장 낮은 것 같아요. 아, 왜냐면 그래요? 리버풀 쪽에서 나온 걸로 보면 어큐레시가 6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70% 떨어진 경기를 했었으니까 얼마나 선수들이 긴장을 했고 얼마든지 얼마나 그 오늘 경기의 라인 선발 라인업이 조합을 맞추기가 힘든 조합이냐 하는 걸 알 수 있죠. 아, 그것도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네. 원래 살라, 피르미노, 마네 그니까 쓰리톱의 역할이 메인이고 그게 네. 가장 파괴력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네, 네, 네. 가장 중요한 2차전에서 네. 살라, 피르미노 두 사람은 네. 부상으로 아예 나올 수가 없었고 네, 네, 네. 마네, 샤키리 그리고 뭐 이제 오리기 네. 오리기가 나왔는데 네. 이 조합이 이게 뭐, 가능하다고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외의 변수였던 거죠. 그러니까 전반에 네. 제가 봤을 때 네. 골을 넣긴 했지만 샤키리의 패스미스라든지 그러니까 공격수의 조합이 저는 별로 좋진 않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오리지가 선발로 나오는 거는 네. 어느 정도 예상은 되긴 했지만 네. 왜냐면 그 전에 그 경기에서 마지막에 이제 뉴캐슬전이었나 헤딩슛인가? 그걸 넣고 뭐 해서 득점 감각이 올라와 있어 컨디션이 좋았고 물론 뉴캐슬에 투입한 것도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쉬었기 때문에 그 경기 투입이 가능했었고 좋은 결과를 얻었었고 그 다음에 제가 그거 했던 거는 결국에는 나중에 뭐 60분 넘어가게 되면 샤키리나 스트레치 같은 것들이 이제 서로 교체가 되거나 하는 과정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세 명의 뭐 마네와 오리기 그 다음에 샤키리란 조합은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조합이죠. 어휴, 네. 시도가 된 적도 네, 없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공격 작업이 전체적으로 리버풀이 경기는 4-0으로 이겼지만 공격 자금만 놓고 본다 그러면 크게 좋은 경기를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리버풀 팬 입장에서 보면 참 축구공이 둥글다라는 게 공은 둥글고 점유율에서 떨어졌고 어큐레이시에서도 떨어졌고 했지만 스코어는 4-0이라고 상상하기 힘든 스코어를 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축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은 분들이
보통 축구에 관련돼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무슨 포메이션, 약간 지금 뭐 4-3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포메이션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뭐 우리나라 많은 기자나 해설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전력 분석을 하거나 전술 분석을 한다 그러면 전부 포메이션 가지고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제가 보기엔 그 미친 사람들 같아요, 대부분이. 무슨 얘기냐면 그 포메이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경기를 하는 방식은 맞아요. 선수를 어떻게 골고루 흩어놔서 우리 팀의 강점과 약점을 어떻게 커버를 하고 어떻게 우리 그 강점을 극대화시킬까 하는 방법은 맞는데 문제는 경기는 모든 것들은 상황성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선수가 어떻게 대처하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포메이션은 경기를 하는 어떤 선수들의 기본 영역을 표시하는 거지만 거기에 따라서 공의 움직임 아니면 상대의 움직임 아니면 어떤 특정한 상황에 선수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거는 선수들 스스로의 판단의 몫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독이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고 외부에서 사인을 주더라도 다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포메이션은 기본 원칙이지 하지만 어떤 팀의 전체적인 경기를 평가하는 데는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유용한 자료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시죠? 외국의 감독들이 경기 전이나 아니면 경기 후 인터뷰할 때 포메이션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 없더라고요. 기자들도 뭐 질문하죠. 잘했던 점이라든지 네. 뭐 잘못된 점 아니면 뭐 인상 깊었더라든지 네, 네. 뭐 그 말 그대로 장단점 빼고는 거의 이야기 없어요. 네, 없어요. 그게 뭐 왜냐면 감상이나 네. 뭐 포메이션 자체가 어떤 팀의 경기력의 승부를 좌우한다고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포메이션은 뭐 뉴캐슬전 때 5-4-1 이런 걸 말씀하셨지만 제가 그때 잠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5-4-1이 수비형이냐 아니면 공격형이냐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5에 아니면 4에 아니면 1에 서 있는 선수가 어떤 경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역할로서 어떤 무엇을 할 수 있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축구는 이 기계적 도식처럼 뭐 이렇게 선수를 A로 B하고 B가 C에 좀 슈팅을 떼서 골로 이런 거가 불가능해요. 그 이제 뭐 포메이션이라든지 그런 유기적인 그런 특정한 부분에서 사실 이제 아놀드가 코너킥 상황에서 제가 느끼기 그거는 정말 신의 한수였어요. 그거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경기 장면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그 코너킥을 아놀드가 아니라 핸더슨이나 밀러가 찼었으면 그렇게 못했을 네, 것 같아요. 그 사람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못해가지고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걸 느꼈냐면 네. 그 포메이션에서 네. 그 상황에서 그 선수가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진짜 극단적인 예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골로는 그걸 너무 보면서 와 정말 놀랐거든요. 최근에 저도 엄청 놀랐어요. 왜냐면 그 바르셀로나가 이제 여기에 연관해서 이제 더 질문 드리고 네, 싶은 네. 건데 홈이 아닌 어웨이라 제가 네, 좀 네. 어수선하거나 분위기라든지 네. 흐름이라는 게 네, 자기들이 네. 원하는 상태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네, 했거든요. 네, 왜냐면 네. 그렇게 막 정신없이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집중이 안 되는 모습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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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상황을 이렇게 절묘하게 파고들어 골까지 넣은 걸 보면서 네. 와 진짜 이거는 최근 뭐 축구 골 중에 가장 인상적 깊은 장면이죠. 굉장히 클리버죠. 그러니까 아놀드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놀드가 리버풀에 등록이 된 게 네. 프리미어리그 등록 선수가 된 게 15살 때예요. 15, 16 시즌. 물론 15, 16, 16, 17 경기에 나서지는 못했는데 그때 이미 1군에 등록된 정도로 총만 맞는 유망주 중에 한 명이에요. 물론 같은 포지션에 있는 조고메즈도 마찬가지인데 조고메즈인가? 로버트슨도 마찬가지로 이런 등록이 된 천재소년들이에요. 천재인 것 같아요. 네. 진짜 축구로 뭐 그 나이에 1군 등록되는 게 이강인 천재라고 하듯이 똑같은 건데 아놀드는 문제는 뭐였냐면 우려됐던 거는 34라운드인가 5라운드부터 체력이 60분 이후에는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올 시즌에 경기를 소화한 게 28경기밖에 안 돼요. 37라운드 중에서.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 부분 체력적인 저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1차전에서도 빠졌던 거고 엔트리에서 네. 그랬었었는데 지금 보면 아놀드가 그 체력이 저하됨으로서 경기 초반에 이게 눈에 드러난 게 약간 알바가 침투하거나 하게 되면 멍한 장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네. 제가 느꼈던 건 네. 전반과 후반이 다르긴 했는데 네. 전반에 처음 상대한 거잖아요. 네. 바르셀로나 아놀드를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역력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놀드에게 메시는 영웅이에요. 같은 프로 선수들이긴 하지만 아 그럴 수 유니폼을 갖고 싶은 아놀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15, 16이면 뭐 메시 여전한 전성기잖아요. 발롱도르 수여하고 아놀드라든지 이런 선수들한테 같은 이제 그 상대 팀으로 선수를 하긴 하지만
알바라든지 이런 선수들한테는 영웅이에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도 지금 어린 나이 어린 선수가 대표팀 2강이 들어오게 되면 기성용이라든지 손흥민 보면 어마어마한 영웅이에요. 같아요. 똑같아요. 외국 선수들도.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에 한 가지만 더 하자면 네. 바이날드 교체대로 그렇게 골 넣을까 생각하셨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1차전에 너무 부진했잖아요. 예, 부진을 했고 근데 1차전은 어쨌든 후반으로 가면서 이제 리버풀 경기가 바르셀로나 쪽에 조금 더 경기적 좀 나아지는 장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근데 1차전이 끝나고 2차전에 이제 살라와 피르미누가 만약에 제외가 되면 공격에서 네. 나머지 옵션 상에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은데 득점이 가능한 선수는 어쨌든 제가 1차 분석 때 말씀드렸지만 미치는 선수들이 나와요. 아, 그 미치는 선수가 오늘은 이게 나올지도 정말 몰랐어요. 오리기랑 바이날둠이었고 원래 제가 예상했던 거는 가끔 그 전에 리그에서 보여줬던 뭐 샤킬이라든지 스터리지가 결정적일 때 한 방씩 해주거나 아니면 아쉽게 중간에 보셨겠지만 클롭의 작전에서는 만약에 한 골이 더 필요하거나 뭔가 급박한 상황이 되면 반다이크를 공격적으로 포진을 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걸로 보여요. 중간부터 그 미드필드 이상으로 계속 올라가면서 중간에 위기가 있었었죠. 반다이크 패스를 실패하면서 역습을 당하는 위기가 있었었는데 그 작전이 그렇죠. 아마 가동이 됐을 것 같아요. 만약 3대 3 정도, 3대 0이 정도 된 상태에서 90분, 80분 뭐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아마 반다이크가 앞쪽으로 가지 않았을 거라는 예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그런 걸 측면에서 보면 클롭이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를 많이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클롭 입장에서 보면 제가 리버풀 감독이라고 하더라도 선택지가 많지는 않죠. 선수 가용을 할 수 있는 자원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 네. 베스트는 이미 네. 뭐 선택할 수 없는 상태고 네. 기존에 이제 시즌 운영했던 선수 중에 선택을 네.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단한 것 같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 바이날둠이 신의 한 수가 됐고 오리기도 신의 한 수가 됐고 그래서 이런 기적이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거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기적이라고 말할 수 없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 좀 중요하게 이제 네.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엠필드라는 구장의 네. 그러니까 홈과 어웨이라는 특수성이 좀 제가 네. 물어보고 네. 싶어요. 네. 왜냐면 그 경기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네. 좀 바르셀로나 작았던 부분이라 네, 네, 네. 그리고 응원이라든지 네. 그 분위기 자체가 선수들이 그리고 환경에 느끼는 부분에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원도 응원이긴 한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경기장이에요. 그러니까 경기장. 축구를 좀 전문적으로 해보신 분들은 뭐 동네 축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늘 하던 구장은 구장에 경기장에 들어가게 되면 특정 위치를 보지 않더라도 간접샷 글랜스에서 그 양쪽 코너의 거리감들이 다 확보가 돼요. 그리고 피치에서도 운동장이 물론 잘 관리가 되긴 하지만 예를 들어 내가 오른쪽 백이다 그러면 오른쪽 백의 그 구장의 상태를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네. 어느 부분이 약간은 뭐 잔디가 덜 깎였다 아니 덜 깎였다 약간 더 미끄럽다 안 미끄럽다 이런 것들이 파악이 잘 되거든요. 그리고 그 안필드는 말씀드렸지만 캄프노에 비하면 길이가 짧아요. 제가 예전에 그 하이브리드 마찬가지고 리버풀 여기 안필드도 마찬가지고 보면 실제 경기장이 들어가서 보면 커지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 만들어진 구장들이기 때문에 월드컵을 치르게 되면 105에 65라는 기본 규격에 맞춰서 다 만들어진 다음에 승인을 받아서 경기를 치러야 되지만 과거 EPL 하이브리 같은 경우는 23m밖에 안 됐었어요. 길이가 그러면 제가 보기에 지금 엠필드도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 정도 95에서 104 그 정도 사야 될 것 같아요. 실제 재원상으로는 5m가 짧게 나오는 거지만 실제로는 더 짧다고 봐요. 근데 그게 왜 경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1차 리뷰 때도 말씀드렸냐면 바르셀로나의 현재 스타일은 가운데에서 미드필드 쪽에서 어쨌든 침투 패스가 많은 팀이에요. 그다음에 그 빠른 알바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이 빠르게 그 수아레스도 마찬가지고 수비 뒷선을 파고드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되는 팀이어서 거기 글로 들어가는 수루 패스도 굉장히 리스크가 큰 패스들이고 상대 측에서 보면 오늘도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키퍼 정면으로 가거나 좋았죠. 그게 진짜 운이 좋았다고 예, 운이랑 그런 거는 다 운이에요. 설명할 그러니까 수 없더라고요. 그거는 운이라고 밖에 할 수 없고 경기는 전술이라든지 상대팀의 실력이라든지 점유율이라든지 패스 성공률로만 결정되는 건 아니고 복합적인 예, 100번을 때려도 안 들어갈 수가 있고 한 번 때린 데 들어갈 수도 있는 게 축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점유율 같은 거는 경기를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선수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좋은 자료가 되는 거고 승부는 그것과 상관없이 되죠. 그래서 홈구장이 그런 영향을 끼쳤다. 네, 그러니까 그 바르셀로나가 제가 이 안필드로 오게 되면 굉장히 불리하다고 봤다는 네. 부분은 뭐냐면 메시가 공을 치고 달릴 수 있는 거리도 제한이 되어 있고 나머지 선수들도 이선에 침투를 해서 킥바와 최종 라인 사이에 공이 투입이 됐을 때 공을 잡은 선수가 슈팅을 때리기까지의 그 공간들이 너무 좁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방어를 해서
힙투 패스를 잘 효율적으로 잘 차단을 하면 얼마든지 바르셀로나 공격을 막을 수 있다고 봤었었고, 대신에 공격 라인은 뭐 미드 리버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팀도 뭐 피르미노라든지 마네가 살라가 빠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프리미어리그의 정상급 팀이기 때문에 역습 능력에서 보면 어느 정도 득점은 가능하다고 봤던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역습하실 때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네. 수비 라인이 올라온 상태에서 네, 끊기면 네. 상대방 숫자 공격자보다 뭐 같거나 네, 부족하는 네.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말씀에 느꼈던 게 수비수들이 네. 이제 자기들이 원래 뛰는 홍구장이기 때문에 네, 네, 네. 추격을 하던가 네. 수비를 할 때 좀 더 안정감이 어느 정도에 계산됐다고 해야 되나? 그게 그래서 좋은 게요. 그 예를 들면 트랙이 있는 경기장, 로마, 올림피코 로마 같은 경기장에 들어 네. 트랙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경기장이랑 그다음에 트랙이 없는 전용 구장에서 경기를 하게 되면 다른 게 홈에서 경기를 하게 되면 수비수들이 예를 들어서 상대방 공격수를 추적을 하더라도 태클 포인트까지도 알 수 있어요. 그런 부분. 네. 크로스가 올라가는 시점이 왜냐면 라인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뒤에 펜스가 바로 있기 때문에 그 펜스에 자기가 접근을 하게 되면 내가 어느 타이밍에서 그 태클이 들어가야지 이 크로스를 저지할 수 있는지도 나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근데 라인 있고 그 뒤에 더 뒤에 공간이 있어서 더 많은 공간들이 모여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 굉장히 핸디캡을 하나요. 왜냐하면 모든 그 시야로 파악할 수 있는 그 측정되는 거리감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홈이랑은 그렇죠. 그래서 단순하게 여행을 와서 피곤을 해서 경기를 못하는 게 아니라 바로 피치의 전체적인 그 환경들 그것들이 경기에 굉장히 많이 좌우를 한다고 봐야 돼요. 잔디도 약간 다르고 잔디에 들어가 있는 그렇죠. 물에 물론 그것도 사진에 체크를 해서 잔디의 길이 그 다음에 잔디의 현재 습도 상태, 온도 상태 이거 다 그 리포트를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슈팅을 수아레즈나 메시나 네. 알바가 슈팅을 침투해서 때렸는데 그 키퍼한테 정면으로 간 게 운이긴 하지만 또 반은 그런 게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까지 경기장 영향은 반드시 있습니다. 네. 그거는 뭐 인조구장에서 만약에 그 뭐지? 그 천연단지에서 경기를 하는 것과 같이 경기는 우리가 생각하기엔 다 똑같이 보이는 조건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잔디 길이가 조금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 선수들은 다 다르게 느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홈에 저는 지금 UFA에서 하고 있는 어웨이 경기에 골을 두 배로 치준다든지 아니면 뭐 그걸 저기 더 많이 치주는 그 제도 자체를 싫어해요. 아 그래요? 예. 어차피 홈 어웨이 경기를 치르는데 똑같이 한 번씩 치르는데 한 번씩은 어차피 치르는 경우잖아요. 어웨이 경기를. 그렇죠. 그러면 그 자체로 승부를 내는 게 좋지. 지금처럼 한 골을 먹으면 더 그 어웨이 골은 저기 다득점이 더 좋은 걸로 해서 이렇게 그 팀을 올려보내게 하는 식의 그런 방식은 제가 굉장히 싫어해요. 나중에 제가 어느 기회가 되면 UFA 찾아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당한가 공평성이 네. 똑같이 네. 둘이 했는데 네. 왜 한쪽에 그걸 해주느냐 네. 그러니까 어웨이 핸디캡은 어차피 똑같이 않는 거예요. 똑같이 않는 거예요. 네. 똑같이 않는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그냥 하나의 게임으로 볼 수 있잖아요. 네, 게임으로 이런 입장이신 네. 거기서 누가 더 잘하거나 하면 되는 거지 뭐 어웨이 가서 뭐 조금 더 넣었다 안 넣었다 이런 걸로 더 애드밴티지를 준다. 되게 웃기다고 봐요. 그대로 옛날부터 그 제도 싫어했었어요. 그러시구나. 저 네. 처음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사실 좀 제가 지금까지 느꼈던 게 사실 이게 저는 좀 진짜 이러고 봤어요. 어? 첫 골 들어갔을 때 어? 그럴 수 있어. 네네. 두 번째 골 들어갔을 때 네. 그래 괜찮아 여기까지는 네. 세 번째 골 들어갔을 때 어? 진짜 3대3의 상황이 이제 3대3이니까 네. 어? 마지막 골 들어갔을 때는 그거는 이게 된다고! 이게 된다고! 이게 이렇게 된다고 정말 이렇게 놀래가지고 그래 제 입장에서는 그랬는데 이제 같은 예래요. 진짜로 사실 이거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진짜로 속 완전히 아니, 그러니까 된다고 안 된다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믿음이에요? 예를 들면 리버풀의 팬이라 그러면 네. 그거는 그냥 응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게 4대0으로 올라가는 걸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쵸, 원하는 네. 거니까 네. 저희가 원하는 건데 그럼 그게 아예 불가능한 거냐 그랬을 경우에 반드시 그렇다고 보진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분석하는 걸로 보면 이게 완전히 불가능한 정도는 아닌 것 같이 보인다. 왜냐하면 바르셀로나의 과거에 봐왔던 경기랑은 그 1차전 경기를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아, 이 팀은 과거에 내가 알고 있던 바르셀로나 아니구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실점 장면도 그다지 리버풀 쪽에 나쁜 상황은 아니었고 뭐 프리킥 같은 건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아 진짜 그랬어요? 네. 프리킥도 그렇고 그거는 메시의 실력에 의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막을 수 있는 원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라서 사실 두 골은 네. 저는 두 골은 운이 너무 좋았다고 생각하긴 해요. 저희는 그렇게 하는데 댓글 날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바의 어마어마한 실력과 메시의 엄청난 뭐 득점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걸로 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뭐 바르셀로나 팬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네. 그렇게 보진 않죠. 풀의 기적이긴 한데 네.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네. 지난해 로마 이어서 또다시 이렇게 역전을 그렇죠. 당했으니까 예, 예, 예.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팀으로서의 축구가 확실히 있구나라는 네. 생각. 그 네, 네. 팀이 일으키는 기적. 왜냐면 좀 메시를 매우 좋아하지만 네. 이번에는 메시가 승리를 이끌지 못했다라는 네, 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네, 그런 얘기를 있다. 하시면 제가 오늘 경기를 보면서 어떤 네, 느낌을 네. 받았었냐면 아 메시가 아르헨티나 대 경기를 하듯이 득점이 못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중반 넘어가면서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그러니까 팀의 승리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모든 경기에서 메시는 가장 절대적인 바르셀로나의 그 구심점이기도 하고 그렇죠. 최고의 플레이어이기도 한데 아르헨티나 경기에서 메시가 여러 방면으로 드리블 돌파를 하면서도 막혀서 슈팅을 제대로 못 골을 못 넣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비슷하네 또 생각해 제가 경기를 보면서 리버풀이 두 번째 골이 들어가고 세 번째 골이 들어갔을 때 이제 조마조마하게 시작하죠. 정말 이거는 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과 함께 실제면 큰일인데 하는데 오늘 경기에 메시를 봤었을 때는 이제 제 머릿속에는 아르헨티나전이 연상에서 경기가 연상이 됐었어요. 되게 비슷하네요. 네. 국가대표팀에서 메시야. 너무 많은 그 팀의 기여를 하고 있지만 스코어링 작업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왜냐면 이제 그게 과거의 바르셀로나랑 지금 바르셀로나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맞아요. 왜냐면 과거의 바르셀로나 제가 네. 느꼈던 건 피니쉬를 할 수 있게 네. 다른 팀원들이 절대적으로 도와줬기 네. 때문에 지금은 메시가 너무 많은 걸 해야 돼요. 네. 메시에 거기 집중했지만 네. 지금 많은 이제 바르셀로나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바르셀로나 팀이 많이 지기도 해요 이제는. 근데 심지어 오늘은 바르셀로나도 수비를 되게 잘했어요 심지어는. 그건 비달이 맞아요. 1차전보다 오히려 더 집중을 많이 했어요. 만에 또 집중할 수 있었던 것도 제 생각에 네. 맞는 것 같고 만에는 그 한 40분 정도 넘어왔을 때부터 거의 체력이 떨어져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공격 작업이 불가능하다고 봤는데 그 만에가 그렇게 정신력이 뛰어난 선수인 건 처음 알았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메시 네, 따라가 태클까지 하는 거고 네. 이 선수가 이렇게 헌신적이었나? 네. 라는 그런 그 장면이 거. 인상적이었고 어쨌든 1차전 2차전에 해서 뭐 결정적으로 잘한 선수 하면 저는 뭐 단연코 지금 EPL 리버풀 팀에서는 오리기나 이런 선수가 넣어서 골을 넣긴 했지만 그러면 파비뉴와 마티프가 최고의 수훈 선수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파비뉴 마티프이 최고의 수훈 선수입니까? 네, 초반에 마티프 그 파비뉴가 그 수아레즈한테 태클 들어간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건 또 왜요? EPL 경기에서 파비뉴가 그 정도로 날카롭고 과격한 태클하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파비뉴가 그렇게 발이 빠른 선수가 아니어서 키가 워낙 크잖아요. 네, 마티프 키가 큰데 생각보다 발은 빠르지 않아서 늘 리버풀의 수비로 들어오면 약간 불안해서 왜냐면 EPL은 워낙 빠른 흑인 선수들이 그렇죠. 많기 때문에 그런 선수를 막는 게 좀 쉽지가 않지 않겠냐 했었었는데 1차전, 2차전 경기를 보고는 완전히 파비뉴의 팬이 됐습니다. 와, 이 선수가 원래 이런 진가를 갖고 있었었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됐고 아마 그래서 클럽에서 데려온 클럽이 온 이후에 데려온 선수들은 클럽이 잘 파악을 하고 데려왔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정말. 진짜, 그러니까 뭐라고 했나? 네. 이 경기 보시면서 진짜로 가슴에 와닿았던 포인트가 뭐예요? 경기 중에 저는 사실 아놀드의 네. 그 마지막 골로 넣는 코너킥이 저는 뭐 그 굉장히 그거 하긴 했는데 저는 네. 이제 그 장면보다 네. 어쨌든 그 제가 처음에 이 리버풀 경기에 오늘 아 이거 어쩌면 해볼 수도 있겠다고 느꼈던 부분이 바로 그 파비뉴의 태클 장면이었어요. 아 투쟁심. 네, 투쟁심 로버트슨이 또 수아레즈를 건드리고 하는 그 장면들이 네. 이 친구들이 뭔가 다른 마인드를 가지고 이 경기를 대하고 있고 절박하구나 해보겠다 이런 네. 느낌이 확 드셨구나. 네. 그러니까 그 절박한 팀, 그러니까 그 제가 뭐 축구를 저도 하기도 하고 하지만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어떤 팀이든지 경기에 들어간 11명이 동일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다 그 경기를 치르는 생각을 하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프로 선수들 중에도 호흡이 11명 뭐 우리나라 대표팀도 마찬가지, 대표팀도 마찬가지, 프로팀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팀의 모든 선수들이 다 친한 건 아니에요. 저는 뭐 다른 네, 팀 좀 거론하고 네. 싶은데 네. 좀 맨유를 좀 거론하고 싶긴 네, 하거든요. 네, 맨유 팬들에게 좀 죄송하지만 네, 그 좋은 선수에 네. 맨유랑 감독까지 해놨었는데 네. 저는 팀이 그렇게 하면서 이 말에 좀 많이 공감이 되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거기다가 지금 이 리버풀은 그 어쨌든 그런 공동체 의식이 형성이 돼 있었었고 그래서 그 클롭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무링요도 있고 뭐 여러 유명한 감독들이 많잖아요. 근데 클롭이 경기 전이라든지 후에 인터뷰하고 이런 과정 내용들을 보면 정말 좋은 거는 뭐냐면 그
감독이지만 그 클럽의 어떤 고유 문화, 전통 여기에 감독이 잘 녹아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많은 감독들을 봤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무리뉴를 좋아하거든요. 무리뉴가 맨유를 맞거나 무리뉴가 첼시를 맞거나 무리뉴가 인터를 맞거나 아니면 무리뉴가 레알 마드리드를 맞는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그냥 그 팀의 매니저로서의 모습을 주로 보게 되는 데 비해서 이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거나 어떤 뭐 할 때 이 클럽에 완전히 동화돼서 그 클럽을 운영한다는 느낌은 안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위로인 클럽은 뭐 여러 가지 그 인터뷰 내용이라든지 본인 행동하는 걸 보면 그 클럽의 레거시를 그대로 유산을 잘 이어받아서 본인이 그 스스로 몸에 체화시켜서 가고 있는데 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 저도 네. 그런 감독은 퍼거슨 그리고 제가 아스날을 네, 좋아하는 이유도 웡 벵거가 네, 그렇게 네. 그런 분들 있죠. 뭐 네. 팀이자 감독이자 네, 네. 그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정신적인 네, 걸 네, 표현하는 네, 부분. 네. 그러죠. 클럽을 또 레알이나 어디서 데려갈지 비싼 돈으로. 근데 일단 몸값은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이 들어요.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네. 바이에른 뮌헨으로 갈 수도 있고 어마어마한 돈으로 하고. 그래서 뭐 이제 리버풀 팬들을 이 마지막 영화의 네. 거의 이제 엔딩 피날레까지 왔습니다. 네, 네. 근데 엔딩의 마지막에 이제 그 스테이지 네. 장면에 올라왔는데 네, 네. 상대방이 어느 팀이 올라왔으면 좋겠다고 저는 뭐 생각하세요? 토트넘 아시겠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원래 리버풀과 아약스를 제일 좋아해요. 네.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아약스 그러니까 제가 레플리카를 좋아하는데 레플리카를 94년에 처음 구입했던 게 아약스였고 매년 사 모으시잖아요. 네. 아약스하고 리버풀을 아약스 거는 아약스는 뭐 요한 크루이프가 있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굉장히 애정이 가는 팀인데 경기는 뭐 아약스랑 리버풀 하는 것보다는 많은 팬들 입장에서 보면 토트넘과 그 제가 아약스를 응원하긴 하지만 이 팀 네. 우승할 만한 전력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우승에 다들 가져가. 지금 아약스가 1대 0으로 이기는 상황인데 네네. 토트넘이 네. 아약스 홈 가서 뒤집을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떤 부분에서? 가능한 거 보면 1차전에서 토트넘 전혀 정비가 안 돼 있어서 준비가 아약스라는 팀에 대한 분석도 그랬었고 공수 간격이 너무 멀었고 그 다음에 아약스의 어떤 패턴 플레이를 전혀 이해를 못했었었고 그것들이 선수들이 그래서 수비들이 거의 우왕좌왕하다가 공격당은 공격도 못해보고 수비는 뭐 초반에 실점을 했기 때문에 토트넘도 이제 그 부분이 너무 절 어린 선수들을 쉽게 봤던 것 같아요. 어린 선수들을 쉽게 봤는데 방심했다. 네. 아약스는 네레스, 쉐네, 뭐 그 다음에 뭐 자이치, 그 다음에 또 누구죠? 그 데렉, 그 저기 대용 네, 네 프레드키 대용 뭐 그 다음에 이런 선수들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아주 빠르게 공격적으로 드리블을 하거나 돌파를 하거나 하는 그런 뭐 슈퍼 탤런트를 갖고 있는 선수는 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토트넘이 EPL에서 하는 정도면 지금 그 어느 팀이죠? 아약스의 공격 라인 정도면 뭐 크리스탈 팰리스의 공격 라인 이런 거랑 큰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못하면 못했지 더 좋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왜 아약스가 이렇게 올라왔냐? 아약스는 어린 선수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축구를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딜드 자기 축구라는 거는 자기들이 공을 소유했을 때 어떻게 플레이를 전개를 해야 되는지를 알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EPL 팀이 스페인 팀하고 과거에 하게 되면 고전을 하는 게 스페인의 약간 느린 템포라든지 이런 템포에 말려들면 자기 축구를 하지를 못해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네. 맨유 베컴 있을 텐데 네. 레알 마드리드랑 할 때 네. 레알 마드리드가 영국에 가서 네. 호나우도 해트트릭 하는 네, 완전 무력화 시켜 네. 무력화 되죠. 그러니까 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스페인 축구 그러니까 완전 다른 축구를 네, 다른 접하는 축구예요. 느낌을 네, 하면서 네, 격파당하고 보면서 네, 네. 그 말씀처럼 이게 뭐랄까 지금 아약스하고 토트넘처럼 네, 네. 그런 겪어보지 못한 아니면 생전 처음 못한 처음 느낌의 맞죠. 그리고 너무 쉽게 봤기 왜냐하면 슈퍼 탤런트를 갖고 있는 선수는 안 보였는데 그래서 지금 아약스가 득점이 보면 뭐 리딕트인가? 4번, 6번 이렇게 그러니까 뭐 수비수가 수비수들이 넣기도 하고 아니 미드필더가 대용이 넣고 그런 상황이 많긴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만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을지는 모르겠죠. 선수들의 마인드입니다. 감독이 지시사는 거랑 상관없이. 그리고 그 토트넘이 아약스를 상대로 롱볼 축구를 하면 안 돼요. 요렌테가 있다고 해서 그런 축구를 했나요? 네. 전혀 강점이 일어난 축구 아니에요. 네, 없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그러니까 아약스의 가장 유효한 공격 라인은 뭐 손흥민 아약스인 경우에는 블린트로부터 그 다음에 대용으로 가서 그 다음에 그쪽 라인이나 반대쪽에서 이루어지는 전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플레이가 사이드에서 유효하고 더 좋은 거는 이 팀은 박스 근처로 가게 되면 20대 젊은 빠른 친구들이
그 공간을 침투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공격 자국, 그 박스 안쪽 근처에서의 창의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게 보통 제가 보게 되면 20살부터 21, 24살까지의 선수들한테 발견되는 점인데, 그 나이 때는 공이 발에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창의적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스피드하게 움직이면서도 많은 걸 해낼 수 있는 연령대거든요. 팀 단위의 효율적인 축구를 못한다는 거죠. 하나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약스를 상대하는 팀은 이 선수들이 어떻게 포드 박스 근처에서 움직이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공격에서 수비를 할 때 약간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한 선수가 탁월하게 막 침투를 하고 그러면 그 선수를 마크하면 되는데, 이 팀은 포지션 스위치가 이루어지면서 파고들고 하니까. 그거 생각하네요. 리버풀이 아놀드가 이제 네. 알바로 처음 상대해가지고 네. 당황했던 전반적인 모습으로. 네. 토트넘도 아약스에 대한 걸 이제 분석은 받았겠지만 네네. 실제로 겪어보고 좀 방심했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반에 골을 없네요. 먹고 나서 후반 시점은 잘 막아서 한 골로 어쨌든 승부를 마감을 지었기 때문에 토트넘 쪽에서는 전혀 제가 보기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넘어가게 되면 우리의 슈퍼 히어로 손흥민이 등장하죠. 손흥민은 뭐 제가 그 독일에 있을 때 EPL 올 때부터 무조건 성공할 거라고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손흥민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스코어링 그 장면들, 그것들은 골을 넣을 수밖에 없는 선수예요. 타고나면 저는 좀 말씀드리자면 네. 반대 의견을 말씀드렸었어요. 네. 왜냐면 네. 케인이라든지 뭐 다른 걸출한 에릭슨 뭐 알리 이런 선수 때문에 네. 출전 기회를 못 받을 뿐더러 네. 프리미어리그 훨씬 터프한 수비고 그런 그렇죠. 기회가 자주 나겠느냐라는 네. 관점이었는데 네. 골 넣는 거 보고 나서는 네. 말씀하신 이제 벙커님 쪽 의견이 확실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제가 오랫동안 저기 그 축구를 봐오면서 느꼈는데 손흥민처럼 그 직선 방향에서 횡방향으로 꺾은 다음에 슈팅을 때리는데 그것도 상대방 쪽에서 먼쪽 발로 공을 밀어놓고 자기 공간을 만든 다음에 슈팅을 계속해서 때리고 그 슈팅도 뭐 가마차기도 하고 인스텝으로 얹혀서 차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슈팅을 잘 때려요. 그거는 완전히 특화된 선수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눈을 떴다는 거죠. 네. 득점에. 그거는 아무나 간소하게 연습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뭐 손흥민 같은 경우는 물론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특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탁월하죠. 막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손흥민한테 슈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손흥민의 슈팅이 얼마나 꽂히느냐 이제 그 문제가 남아있는 것 뿐이지. 아무리 하더라도 한두 번의 기회는 올 테고 한두 번 넘게 나올 거예요. 넘게 나올 거예요. 아약스 쪽에 넘어가서 어차피 지면 안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뭐 총력을 다 하겠죠. 총력을 퍼붓기 시작할 거고, 그 다음에 자기들 EPL에서 하던 빠른 템포의 리듬을 가져가면 아약스의 젊은 친구들이 훨씬 더 흔들릴 거예요. 1차전보다는. 그래서 네. 이제 아약스하고 토트넘이 이제 누가 올라올 것인가에 대한 거 이렇게 네. 말씀드렸고 네. 기회가 되면 그것도 경기를 리뷰해보는 건 어떠신지. 좋죠. 그러니까 네. 내일 경기가 끝나고 나서 네. 결과를 보고 이제 어떤 팀으로 올 건지를 보면 뭐 경기를 충분히 리뷰를 해보고 승부를 예상을 해보면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계속 그렇죠. 문제는 이제 EPL 경기예요. 네, EPL이 마지막 마감이 또다시 리버풀은 눈물을 삼켜야 할 것인지 아니면 시티가 연속으로 컵을 들어올리는 걸 지켜봐야 되는지 씁쓸하게 그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저도 뭐 이제 사실 리버풀 전까지는 바르셀로나 응원했던 입장이지만 네. 이렇게 된 이상 네. 좀 리버풀이 좀 영화의 마지막 그 끝 장면 스테이지에 네. 오른 주인공으로서 뭐 챔피언스 리그도 사실 좀 응원을 하고 있고요. 네네. 피날에 잘 자식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리그에서까지 그 행운이 올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지금 자신의 힘으로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 어떻게 써질지 여러분도 한번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뭐 저희가 이렇게 좀 재밌는 게 저희가 이야기하면서도 리뷰가 네. 좀 뭐 더 나아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여러분이 댓글을 많이 이렇게 써주셔서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욕을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었어요. 뭐 점유율에 관련돼서 부분, 뭐 그 다음에 뭐 고메즈 고유 기용 관련된 부분 뭐 그런 것도 되게 많은데, 물론 뭐 저희는 다 언론 자유를 주장하는 입장이니까 욕만 쓰지 않으시면 뭐 네. 다 허용이 됩니다. 저한테 뭐 대머리라고 놀리시고 못생겼다고 놀리시고 병신 같다고 하는데, 물론 병신 같은 건 욕이니까 뭐 저희가 삭제를 할 수도 있고 한데, 비판적으로 나쁘진 않아요. 뭐 저도 다른 데 글을 쓰면 뭐 병신이라고 욕을 하기도 하고 하니까 뭐 그래서 미친놈이니 뭐니 뭐. 근데 말씀드렸지만 축구는 단순하게 축구 그 자체가 아니에요. 운동 경기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유럽에서는 뭐 그러면 아니면 영국 같은 데 잠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경기 끝나고 내일 아침에 미러라든지 선이라든지 이런
신문에 보면 일주일 내내 그렇게 나는데 축구로 다 도배가 됐습니다. 도배가 되는 그런 문화들이고 사실은 그 사람들은 1년을 축구복 에서 회사 다녀요. 대부분 독일도 그렇고 독일 가봤었으니까.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봉커님과 함께 이 경기에 대해서 좀 재밌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저도 되게 재밌었고요. 네.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런 이야기를 리버풀 팬의 정신승리의 세계를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또라이 미친놈들로 보시나요? 아 사실 좀 너무 부러운 것도 한편으로 있었어요. 최근에 이런 클럽이 있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첫 번째. 네. 왜냐면 맨유라든지 네. 레알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벤투스도 마찬가지고 네. 바르셀로나는 이제 좀 특별한 팀은 많죠. 네, 잘한 팀은 많아요. 팀도 많고 잘한 팀도 많아요. 근데 이 묘한 히스토리라든지 묘한 감성을 이끌어내는 이 리버풀 경기를 저도 좀 보고 그래서 국내에도 리버풀 팬들 꽤 많은 네, 그리고 네. 뭐 리버풀 팬들이 좀 보살이긴 해요. 나를 왜 나 하나 팬 이후로 야구의 하나 팬 이후로 리버풀 팬들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아 진심으로 왜냐면 네. 이게 그 문화라든지 공감에서 먼 한국에 떨어져 있지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코비라고 뭐 불리라든지 리버풀팬이라고 떠나가지고 네. 그러니까 정서에 대한 공유가 네, 축구를 네, 통해서 네. 이루어진다는 제가 보는 그 장면에서는 네. 너무 신기해서 그거에 대해서도 지지를 보내고 그러니까 클럽이 클럽 감독 말고 네. 리버풀이란 클럽이 그런 자기들만의 어떤 DNA와 레거시를 팬들과 잘 공유를 하죠. 네, 그 점이 좋은 점이고 또 팬들이 그렇게 환영을 해주고 또 수용을 잘 해주고 하니까 좋은 점이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리뷰를 마치고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리뷰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뭐 저희 1차 리뷰에 대해서 댓글 달아주시고 또 응원을 해주시고 오늘 또 이제 우승 이겼다고 예, 네. 댓글 달아주시고 많으신데 어쨌든 저희들한테 관심 보여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한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성지순례 오셨던 분들한테도 네 그런 뭐 즐거운 그런 콘텐츠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